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9% 넘게 폭락하는 등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군 교육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51명이 숨지고 200명이 넘게 다쳤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어젯밤 인천 서구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등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살던 집으로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뒤 투신을 시도하다 검거됐습니다. 사격 간판 박진호가 패럴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파리 패럴림픽 2관왕에 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이로써 금메달 4개째를 획득하며 이번 대회 목표인 금메달 5개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선선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